입력 2019.01 2509대 25SEN는 이균재 기자, 하. 룰로스 케이로스 66 이란 감독이 세계적인 명장 마르첼로 리피 7 중국 감독의 마지막을 애호했다. 케이로스 감독이 이끄는 이란은 2 5일 이하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빈자 예드 스타디움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아시안 컵 8 강전서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지휘하는 중국을 3에서 0으로 손쉽게 꺾었다. 이란은 오는 28일 밤 11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1에서 0으 로물리친 일본과 4강행을 다툰다.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아시 아체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란의 완승이었다. 리피 감독이 이끄는 중국 은유유 슈팅 5개 에그치는 등전반에만 2골 올려주며 전력차를 절감했다. 리피 감독은 이란전을 끝으로 중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ESPN 애슐린 인터뷰서 이 경기로 중국 대표팀 과계약 기간이 끝났다 며 영향력이 큰 나라인 중국을 이끌어 연관열 다 난이 팀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작별 인사를 건넸다. 월드컵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리피 감독이지만 2016년 말부터 중국 대표팀을 이끈 뒤에는 좌절감만 맛봤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2017 동아시안컵 3위 에그쳤다. 아시안컵서도 아시아 최강 한국, 이란 과격차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그래도 케이로스 감독은 리피 감독이 중국 사령탑에서 물러나는 날 70살 이넘은 명장을 애호했다. 리피 감독의 중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 냈다. 조직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 케이로스 감독은 리피 감독이 중국에 잔류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그의 결정이라며 축구는 리피, 아, 비오 카펠로, 알렉스 퍼거슨과 같은 사람들을 잃을 수 없다. 이 감독들이 오늘날과 같은 경기를 만들었다. 고 예우했다. /doling.os.en.co.kr 사진 게티 이미지스 무단전제 및 재배 포금지 카피라이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 OSEN 무단전제 및